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아, 제가 진짜 바쁘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니 더 토이즈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리액션 비디오를 뒤늦게 할 줄은 몰랐어요. 그 말은 난 이게 올라온 줄 몰랐어. 무려 4일이나 지났어요,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. 아,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. First time listening인데 여기 장르의 R&B 힙합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온 겁니다. 더 토이즈의 매 키스 바이 키스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, 이게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약간 사랑하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말이죠 여러분, 예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더 토이즈의 와이라다 리뷰 겸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을 때 더 토이즈 음악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원래 매번 저를 소름 돋게 만드는 음악을 만들기는 했는데 더 토이즈는 확실히 힙합 R&B 기반의 음악들을 요즘에 더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. 그 곡을 듣고 특히 80년대 90년대 그 흑인 R&B의 감성을 더 토이즈가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사실 그거는 다른 아티스트들한테서도 느낄 수 있어요. 다른 태국 아티스트들, 뭐 예를 들면 미우라든가 아니면은 폴리캣 같은 밴드들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도 있었는데, 더 토이즈도 진짜 기가 막히게 그 감성을 표현을 해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곡이 너무 기대돼.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 리뷰 성향이 강할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곡을 좀 재밌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곡은 저희 채널이 아닌 이 왓더덕 채널에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더 토이즈의 매 키스 바이 키스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, 저는 이거 인트로 듣고 아 벌써 느낌이 왔어요. 아 나는 어느 시대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음악인지 막 오케이 더 들어볼게요. 이거지. 저는 이거 어떤 바이브인지 알았어. 야, 나 이거 들으니까 누구 생각난 줄 아세요, 여러분? 제가 2002년에 있었을 때 R&B가 막 생각이 났어. 그때 제가 즐겨 듣던 아티스트는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징 스타였던 어셔가 있었고, 그리고 4인조인가 5인조 흑인 보이 밴드가 있었어요. B2K라고. 저는 특히 이 곡은 그 B2K의 바이브가 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막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있었고 엔싱크 같은 백인 아이돌 그룹이 미국에서 인기를 끄니까 이제 흑인들로 이루어진 아이돌 그룹이 나온 거예요. 그게 바로 B2K였어. 예, 보컬이 그 유명한 오마리온이었죠. 아, 그때 그 풋풋하고 세련된 아이비? 풋풋하고 세련된 R&B? 그 바이브야. 이 리듬이었어. 스냅핑을 해줘야 돼요. 이런 거 할 때. 지금 또 하나 흥미로운 거 알려드릴게요. 더 토이즈는 그때 그 아티스트들이 만들었던 벌스의 그 바이브, 창법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. 지금은 래퍼들이 싱잉 랩이라는 거 하지만 그 당시에 R&B 가수들은 랩 싱잉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. 랩 싱잉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나 지금은 복역해 있는 가장 나쁜 범죄자인 알켈리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. 알켈리가 노래를 부를 때 랩처럼 플로우와 라임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래퍼 같은 느낌으로 멜로디 있는 벌스를 시작을 했던 게 바로 랩 싱잉인데, 지금 더 토이즈가 랩 싱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야, 진짜 그 시절의 그 느낌을 알아.
야, 이거는 딱 그때 그 느낌이야. 복장도 왜 이때는 저지 패션이 힙합에서 유행이었어요. 막 레이커스 같은 저지 입고 에어포스 원 신고 이렇게 노래를 탁 부르면은 그게 멋이었다고. 약간 그 느낌이야. B2K 바이브. 아, 난 너무 좋은데 이거? 근데 나 좀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 있어. 예전 곡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80년대 90년대 뭐 밀레니엄 그 시절의 R&B를 동경하는 앨범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약간 마치 브루노 마스가 막 70년대 80년대 막 펑크 사운드나 뉴잭 스윙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 더 토이즈도 레트로한 음악으로 이제 아예 그냥 좀 본격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 있잖아. 앨범이 그렇게 채워질 것 같은. 이게 어리신 분들은 이런 바이브를 모를 수가 있는데 신선하게 다가올 거예요. 좋아한다면. 아! 지금 순간 이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들렸던 이 악기들 있잖아. 와, 이것도 그 시절 그 감성이야. 심지어 여러분들 스네어 드럼도 그때 그 느낌이야. 저는 음악을 좀 오래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느낌을 딱 이해를 하니까 그냥 반가운 거야. 아, 이 아티스트도 그때 그 감성을 갖고 있구나. 그거. 천재는 천재예요. 천재입니다. 음악 천재야. 예전에 제가 우연하게 더 토이즈 인스타그램에 더 토이즈가 트래비스 스캇의 시코모드였나? 그 곡에다가 드럼 머신으로 드럼 연주로 막 하는 영상을 우연하게 봤는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음악을 진짜 다양하게 듣고 정말 자신만의 그 고유의 바이브를 갖고 있다.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 더 토이즈가 들려줬던 음악들을 생각을 해보면 레트로한 바이브들이 굉장히 그 밑에 깔려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뭐 80년대, 90년대, 밀레니엄 그때 그 R&B의 감성들을 더 토이즈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. 나도 그 시절을 좋아했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, 나는 더 토이즈가 이런 바이브를 계속 가져오는 곡들을 만들면은 아니 싫은 트랙이 하나도 없어요. 아, 천재입니다. 제가 뭐 수많은 더 토이즈 리액션 비디오에서 이 사람은 천재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일 텐데 그때 그 감성을 이해하고 이렇게 드럼, 신디사이저, 랩 싱잉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구현해 낸다는 게 이건 진짜 천재인 거야. 야, 너무 좋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만족스러워요, 이번에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...